XSFM입니다. PODERA 묻는다. 안티에이징에 대해. 트러블 케어에 대해. 묻는다. 진짜 화장품에 대해. 피부 고민? 단 하나의 해답. 앤서 19. 박백미 씨의 사연은 말입니다. 이분이 무려 10년 전, 2014년 2월에 소개해드린 레전드 사연이 있었습니다. 파란 요파 씨를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들한테도 권한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딴지 요파 씨는 아마 30몇 회쯤에 소개됐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 파란 요파 씨 들어봤다. 좋네요. 한 절반은 됩니다. 기억하실 수 있어요. 집이 전부 타버렸는데. 아, 또 유명한 사연이었나 보네. 식구들이 모여서 엄마 그 피규어 내가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85만 원이야. 아빠가 아, 그 공구 세트 새 거였는데. 오빠가 지난번에 선물 받았다고 했던 릴 사실 내가 산 거야. 고백하면서 온 가족이 덕후였다는 사실을 서로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보내주셨던 이분이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방송 오래 하고 볼 일이죠. 안녕하세요. XSFM 여러분. 저는 평범한 집에서 일하는 박댕미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쓴 사연이 집이 불탄 오타쿠였는데 그게 벌써 10년쯤 전인 것 같네요. 아, 기억이 정확합니다. 근래에 또 감동받은 일이 생겨 지난번에 불탔을 때 감동했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감동했고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감동할 만해요. 그러니까 약간 불의 신이 와서 진실을 활활 태워주는 거 아니에요? 영화 같지 않아요? 정말 불이 나면서 모두가 고백하는 어떤 순간? 그 간혹 파란 요파 씨 때는 막 내가 직업 소설가인데 어떻게 내 사연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세상 두 번 찌질하게 그게 무슨 짓이야. 사연도 거지같이 쓰고 떨어뜨렸다고 화내고. 근데 저는 박댕미 씨 사연은 정말 글로서 되게 우러러보게 되는 글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진짜 반가웠습니다. 돌아오셨을 때. 짧게 말씀드리자니 또 간단한 일인데 그만 손이 녹아내렸습니다. 응? 도라에몽 불주먹 사연 계열이군요. 심화 확장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제로웨이스트 하십니까? 저는 쓰레기라면 환장을 해서 도통 그냥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제로웨이스트라는 것이 환경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귀찮은데 도전과제나 일쾌라고 생각하면 빡세게 안 해도 그만 하면 아주 즐거운 놀이인 것입니다. 게임 중독입니다. 이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이승만 지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취미는 퇴사 짐 정리하시는 분이나 편의점에서 봉투 사시려는 분에게 여분 봉투 나누어 드리기로. 이게 취미라고요? 그러면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닐봉지 뭉치를 들고? 이거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네. 비슷한 취미가 예전에 놀부전에 있던 걸 기억을 해요. What? 그 있잖아요. 똥 싸는 애 주저앉히기 뭐 이런. 그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닌가? 나는 왜 그렇게 읽혔지? 일단 여기 있는 세 사람은 이해 잘 못했습니다. 장바구니와 텀블러는 중학생 때부터 들고 다녔습니다. 잠옷은 아니요. 이제 제로웨이스트랑 이어서 보니까 이해가 되네. 이런 문제에 관심이라기보단 취미인 분인 것 같아요. 잠옷은 15년째 입어 천이 얇아져서 거의 시스루가 됐습니다만 아직 멀쩡하네요. 흥부전이 맞는 것 같아요. 25째 아이를 낳을 때쯤에 몰골. 5년밖에 안 신은 천실내와는 띠는 멀쩡한데 바닥이 달아 없어져서 아빠가 버리시는 겨울 양말을 덧대어 신고 있대요. 아, 이거 흥부전 맞네. 어쩐지 내가 뭔가 익숙했다니까 내용이. 오. 낡은 옷이나 천 가방은 방석 커버 혹은 텀블러 가방을 만들거나 마지막에 아주 더러운 것을 닦고서야 버리는 등 어떻게든 활용을 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애초에 옷도 잘 안 사서 가장 최근에 산 옷이 작년 4월 그 아실 공개 방송에서 산 티셔츠네요.
과로 사인받아서 입고 다니려고 했는데 사인하실 때 이름을 여쭤보시는데 이름은 괜찮아요? 라는 말을 못해서 모든 분들이 제 이름을 다 적어주셔서 감사한데 도저히 밖에서 못 입겠어요. 저도 동감하는 바예요. 저희 사인하려고 티셔츠 판 거 아닙니다. 장사치로서 양심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TMI를 좀 붙이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사실 저희 둘은 사인 같은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원하는 게 있으면 만약에 사인 같은 거라면 아무 말이나 써주세요.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뭐 사인한다고 우리를 앉혀놓잖아요. 이 사람은 연예인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잘해요. 우리 언제야 그 첫 공개 방송 때 예. 그때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사인을 했잖아. 진짜 꺼다 놓은 보리자루가 뭔지를 그때 우선 그 UPD 하는 거를 둘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아니 그리고 심지어 우리한테 안 왔어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100명을 세워놓고 자자 다음에 다음에 이러고 우리는 계속 옆에서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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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 뭐 자랑하려고 부른 거야 막. 우리 그거 오래 남았어요. 아 근데 그 얘기는 내가 먼저 꺼내는데 두 분이 말리셔야 도의적으로 맞는 그림 아닐까요? 아, 근데 이따 혹시 사인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기용 작가 사인 만들었어요. 저만 이름 써드려요 이렇게. 아 맞아 예전에 그때였어 네. 내가 김민아한테 그 지적을 한 이거 카드 5만원 이상 긁을 때 쓰는 사인 아니냐고. 그 사인 말고 성의 있는 걸 만들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러니 물론 그릇도 식탁에서 떨어져 절반이 산산조각이 난 정도로는 곱게 보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모아두었습니다. 이 정도면 호더 아니에요? 그죠? 다행히 제 취미생활 안에 이게 있긴 있습니다. 네. 하드코어 레슬링이죠. 쓸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모아놓은 박살난 그릇이 3개입니다. 찻잔 2개와 마지막으로 차주전자. 차주전자까지 깨지니 차를 마시지 못하게 되어 더는 수리를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릇을 옷과 금으로 수선하는 킨츠키 공예하시는 분을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맡길 방법은 못 찾았지만 강좌는 찾았습니다. 야! 가는구나. 그냥 찻잔을 사는 게 더 싸일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재미있으신가 보네요. 만세. 꽤나 비싼 수강료 난 이게 제일 이해한데.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 쓰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거죠. 내가 좀 돈을 더 내더라도 어쨌든 환경을 위해서는 버리는 게 최소한 없어야 한다라는 그래서 취미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더 정확한 마무리 짓는 문장은 그건 것 같아요. 버리지 않는 취미를 놓을 수 없다. 인 것 같아요. 꽤나 비싼 수강료였지만 기쁘게 정보를 읽어보았습니다. 가격의 대부분은 재료값인 듯 했는데 금가루는 안 올려도 상관이 없어서 패스해도 옷 자체가 워낙 비싼 재료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디오로 나가는 걸 감안해서 하면 이 옷은 치읓받침의 옷이죠? 옷이 할 때 옷입니다. 네. 이거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요즘은. 옷? 예. 옷을 같은 거 먹잖아요. 옷을 실생활에서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마주치면 큰일 나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옷닭을 먹자라고 할 때는 도망가는 게 좋죠. 보통 옷으로 차려진 밥상을 받을 때쯤에는 병풍 뒤에서 향을 맡을 때죠. 보통 네. 그렇습니다. 그 낮은 칠기가 그렇잖아요. 네. 네. 그 제기가 주로 이 옷을 돼 있는 네. 그 제기죠. 네. 그거 외에도 자잘하게 도구와 재료가 많이 필요했지만 따져보니 옷만 사면 나머지 재료는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집이 10년 전에 불타지 않았습니까? 제로 웨이스트인 사람이 뭔 아이템이 이렇게 많아. 우효 럭키 다제. 자 참고 저는 이 말이 뭔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지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셀프로 수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생옷만 사고 예측하는 똑똑한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서랍 한 켠에 있는 테라비뉴 유리판과 헤라와 사포와 가루 연마제와 세필붓과 아크릴붓을 꺼냅니다. 이게 10년 전에 집 탄 뒤에 다 새로 사신 거죠?
제로 웨이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테레빈유? 와, 이거 약간 2차 대전때 쓰던 그런 거 아니에요? 2차 대전 때 왜 일본군이 석유 없어갖고 이걸로 막 차 돌리고 그런 거 아니었나? 유리 공업사에서 많이 쓰죠. 와, 아직 아이템이 안 끝난 것 같아요? 헤라는 뭐야, 헤라? 그 왜? 그 타투 같은 그건가? 노트북 열 때 쓰는 아니. 그 얇은 틈을 열 때 쓰는 바로 작은 바로 같은 거? 에에에 굳이 말하자면 아. 껌 떼는 거, 에 헤라. 아 그걸 헤라라고요? 네. 칼날 같으면 껌 떼는 데 쓸 수 있고. 아, 일본 말인가? 헤라가? 모르겠어요. 모아놓은 하드 막대기를 줄톱으로 갈아 목분을 만들고. 누구나 서랍 한 켠에 있는 줄톱이죠. 주방에서 전분 가루를 덜어오고 온습 도개와 요거트 만들던 스티로폼 박스를 데려오면 재료비 빵원입니다. 이 논리는 저거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아니면은 그 당근에서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테라빈유 나눔해 주실 분 가지고 한 10년 기다려 가지고 하나하나씩 모으면 그게 나눔이 되는 있죠. 동네면 우리가 요주의할 필요가 있죠. 네. 이제 옷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옷은 대충 온도 30도, 습도 70%에서 경화가 일어나게 된다. 쉽군. 제가 공부하느라 봤던 영상에서 항상 옷이 오르는 것을 조심하라고 꼭꼭 강조하시더라고요. 아휴, 죄송합니다. 오케이. 이거 예방약도 있어요. 그 옷딱 먹을 때 네, 뭐 먼저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네, 전문용어로 사망플래그라고 하죠. 드디어 공부도 했고 재료 준비도 했고 가르침대로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조심히 통풍 잘 되는 곳에서 옷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공정이 많아서 두세 회차 노력해도 불구하고 그만 헤라를 잘못 놓아 팔에 옷이 왕창 묻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는 이 정도 되니까 그 10년 전에 불은 왜 난 걸까요? 아 나왔잖아요. 페르빈유. 불난 사유를 한번 후기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걸로. 네. 옷독이 엄청 괴롭다길래 조심했는데도 유유. 이제 옷이 오를 거야. 아프고 가려울 거야. 하루 이틀 오들오들 겁먹고 있었는데요. 글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옷에 대해 알려주시는 영상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옷이 덜 오르고 어떤 체질은 전혀 안 오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하, 내가 그 축복받은 유전자구나. 경험에 의한 확신이 생긴 저는 그 후로 방에서 마스크도 장갑도 없이 옷을 마구 만졌습니다. 근데 확신이 생겼다고 마구 만질 건 또 뭐예요? 마스크는 모른 척 여러 번을 쓴다 쳐도 장갑은 세 번 정도 썼는데 슬슬 버려야 할 것 같아 신경 쓰였거든요. 아, 새 장갑으로 교체하기 아까워서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쓰레기가 설마? 되는 거죠. 네. 지금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둘 중 하나 그냥 헌 장갑을 여러 번 쓰셨거나 아니면 장갑을 안 쓰셨거나 네. 전문 작가님께 맡겼다면 대체 얼마가 나왔을지 아찔했을 아주 번거롭고 오래 걸리고 섬세한 작업들이었지만 미대 출신임에 부끄럽지 않게 이분 민정당 분이라니까요. 그럭저럭 꽤 그럴싸하게 완성이 되어가던 차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 손이 녹아내리는 날이요. 네, 써머리에서 말씀드렸죠. 손이 녹아내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진짜 녹았어. 비유가 아니야. 옷이 오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축복받은 유전자니까. 일단 손가락과 입술에 조금씩 수포가 나고 입술과 턱이 가려웠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유전자지만 옷일지도 하고 의심을 했을 수도 있는데 입술의 수포는 금방 없어지고 턱의 가려움도 사라졌어요. 저는 좀 피곤해서 그런가? 하며 계속 옷을 만져댔습니다. 아니 진짜 살다 보면 제일 많이 들을 때 무서운 클리셰가 그거 아니에요? 아, 좀 피곤해서 그런가? 그러다 다 대상포진 네, 오잖아요. 네, 모든 네. 게 시작이 거기야. 항상 아 피곤해서 그런가? 라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톤이 있어요. 좀 피곤해서 그런가. 이 말을 내가 되뇌이게 됐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진짜로. 옷 만지며 밥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아, 미련한 자식. 그렇게 결국 저의 손은 퉁퉁 붓고 가렵고 뾰족한 수포가 다닥다닥 올라 마치 가시 오이 같은 상태가 되었다가 수포가 모이고 터지면서 찐득하게 살이 문드러지기 시작해. 씻지도 못하고 업무 마감을 해야 하는데 펜도 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가 점점 팔까지 타고 올라오는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몰라가지고 좀 다르게 표기했습니다. 혹시 겔바나라는 것을 아시나요? 대충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겔바나가 뭐예요? 너바나가 개개개. 아! 대체 이 오덕말은 한국어로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요파시 사상 최초로 나무위키를 참고하겠습니다. 머글이 오덕 만나려면 거기 말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전 줄도 모르겠습니다. 겔바나라는 걸 검색했더니 연관 검색어로 게르마유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짤이 보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게르마유, 슈타인즈 게이트에 있어 3대 트라우마 씬의 하나로 꼽히는 이벤트이다. 미완성 타임머신의 실험체가 되어 녹색 바나나처럼 겔로 변해 죽어버린 시이나 마유리의 충격적인 최후가 보인다. 자, 제가 만든 용어인데 오덕 문화에는 이해의 골짜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 감정도 공유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충격적이지도 않아서 인벤을 뒤져서 같은 짤을 쓴 13년 전 글을 퍼왔습니다. 제목 기습뚜뚜루. 내용 모에카가 마유리 CERN에다 납치해서 실험 재료로 써먹음. 그리고 오카베한테 문자로 보냄. 모에카 개객기 뚜뚜루 별 마유시 테스 유유. 저 이거 찾는데 3시간 걸렸어요. 이거 공부하는데 결론이 뭔 줄 알아요? 자료는 많고 난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일반인의 세계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저거 그 빨아먹다가 버린 그 곰 같지 않아요? 곰 젤리? 저도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들어요. 네, 그죠. 네. 네. 이 중에 스타인즈 게이트를 플레이하신 분이 계시겠지요. 손 못 드는 거 봐라. 괜찮아요. 계속 들지 마세요.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지만 몇 군데는 이해를 한 거예요. 순간 뭐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직업이 저, 직업이니까 저 뚜뚜루 같은 경우는 뜨뜨루 하고 읽습니다. 이거 봐, 전 모른다. 이해의 골짜기. 네. 아니 저도 그걸 왜 그렇게 읽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근데 저걸 저렇게 보는 건 약간 충격이긴 하네요. 네. 저는 저 바나나 얘기는 몰랐어요. 겔바나나? 네. 그걸 그렇게 부른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군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인의 상식의 세계로 돌아와서 온나무 피부염이 뭔지 검색했습니다. 포이즌 아이비. 쉽잖아. 저도 도시촌놈이라 옷을 만져본 적은 없거든요. 이런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혐짤주의. 죄송합니다. 틀어놓고 얘기해서. 이 지경이 되어서야 저는 축복받은 유전자설을 버리고 더는 현실을 회피할 수 없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연히 이때까지 안 오고 뭐 했냐고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제가 맨손으로 옷을 좀 만졌는데 처음엔 괜찮았는데 웅얼웅얼하니 미쳤어 미쳤어 옛날이었으면 죽었어 하시고 유 막 유유 힝. 봐요, 글 되게 잘 쓰죠. 딱 이해되죠. 아니 나는 아까 그 겔바나를 본 뒤로 원고를 지금 다시 보고 있어요. 처음부터. 근데 곳곳에 있었네. 럭키다제. 그죠. 이제 보이네. 누가 오. 좋다고 우효라 그래요. 와. 우효도 안 그래요. 그렇게 저는 의사 선생님과 약사 선생님과 친구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받으며 2주 동안 매일 그 후로도 몇 번 병원에 가 임부 금지 약과
독한 약이란 뜻이죠. 그렇죠.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될 정도면. 예. 뭐. 예. 주사와 연고를 처방받았습니다. 상태가 오락가락했지만 3주쯤 지나니 문드러진 살은 까맣게 아물더라고요. 충격적이었던 비주얼에 비해 나름 금방 상처는 나았습니다. 현대의학 대단해. 아니 이것도 약간 다시 읽힌다. 그죠? 네. 단지 손에 까맣게 문드러진 자국은 약도 없고 없어지기까지 1년은 걸릴 거라고 하시네요. 크크 유유. 제 문드러진 살의 시작과 끝은 간단하게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황 내 꼬라지 모든 것이 어이없고 부끄럽고 웃겼지만 저는 참회나 후회보다 감동을 더 먼저 크고 강하게 느꼈다면 이상할까요? 네. 예, 많이 이상하네요. 네. 겔바나가 더 이상해요. 옷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서 음식으로 쓰이고 도자기, 천, 종이, 나무 등등의 접착, 방습, 항균, 코팅 목적으로 한국에서는 5천년 전, 일본에서는 9천년 전부터 쓰였다고 합니다. 저는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연고도 바르고 했음에도 현대의학으로 다 낫기까지 한 달 넘게 걸렸는데 과거에 어느 미친 우리의 조상님들이 이 다가가기만 해도 온몸이 가렵고 발진, 발열, 호흡곤란으로 심하면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는 나무의 수액을 모아다 무슨 짓을 해서 온도 30도, 습도 70%를 맞추면 경화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곳저곳에 쓸 생각을 한 것일까요? 또한 어느 조상님들이 옷 피부염을 치료해야겠다 연구를 하여 민간요법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저를 살린 것일까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설득당했습니다. 아, 진짜?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고 세상은 사소하고도 중요하게 오랫동안 나와 이어져 있구나. 이 옷 원액을 만지는 게 사소한 일은 아니거든요. 네, 진짜 이게 사용할 때 사약으로도 쓸 법한 정도의 아마 농도였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우리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은 있잖아요. 복국집 처음 갔을 때. 네. 몇 명의 선조가. 아, 난 괜찮아. 축복받은 유전자야. 이러면서 엔터했을까. 괜찮아, 이거 찌릿찌릿해. 그 맛에 먹는 거야. 그 무모한 복국집 사건에서 독을 조금씩 조금씩 묻혀서 먹는 그 으쌰으쌰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 회 같은 데다 살짝살짝 묻히는 거야. 그럼 이게 약간 목이 마비가 되면서 그 희열이 있대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뉴스 나오잖아요. 단체로 그 독에 그러면은 가서 해독해야 되는데 엄청 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어른들을 보면 비웃어줘야죠. 네. 겔바나 같으시다고. 모든 것에 타인의 노력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 새삼스레 절실하게 인류 문명에 감사함을 느껴 가슴이 벅찼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녹아내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카드를 어떻게 꺼내지? 고민했다가 했던 생각치고는 좀 웅장했는데 꽤나 즐거운 경험이라 사연 써봤습니다. 아! 옷은 대충 나흘에서 열흘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고 합니다. 셀프 수리에 참고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 사연 보냈을 때 김치 보내주신 거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와, 10년 전 김치 보낸 걸 지금... 그때도 정말 정말 힘났었는데 생각보다 더 고마웠나 봐요. 지금도 김치 먹을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유 형이 김치 줬었지라고요. 네. 나중에 길에서 만나면 오! 그때 김치 준! 그 저의 중요한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오덕한테 못되게 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은... 그들은 기억합니다. 아니 저는 이 사연이 뭐 옷 얘기, 불 얘기 이래서 약간 까만 느낌이잖아요. 불탄 채, 옷칠 막 이러다가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옷 타쿠구나. 박댕미 씨 TMT라 아직 안 끝났습니다. PS. 제가 비누도 참 좋아하는데 옛날엔 쌀겨로 비누를 만들었대요. 언젠가 제가 사랑하는 농어축산인 누님께서 분량이 나온다면 비누와 옷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농어축산이니까 농어 키우는 것 같죠, 약간. 진짜 끝입니다. 비누를 쌀겨로 만든 적은 없었을 건데요.
양잿물로 만드는 경우는 있지만 나는 이 TMT의 문제가 던지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주는 포수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그 킨츠키 사업이 워낙 뭐 그런 전시회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수요가 많은가 봐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까지 수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 뭐 던지면 받는다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거예요. 전 쌀겨 비누를 뭘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요. 테라빈유랑 유리판이랑 헤라랑 사포랑 가루 연마제랑 아크릴 붓이요. 그거 하다 화진 안 되니까 화진 위험 있는 겁니다. 뭐 그럼 또 내가 김치 보내준 고마워 하겠지. 박댕미 씨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